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자. 7단원, 도시의 의미와 도시 성장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도시 촌락 이런 거 봤어요. 도시화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시의 인구 집중, 자, 점진적으로 증가한 도시는 뭐예요? 전주랑 충주가 있었다. 그죠? 요거 안 했었네요. 과거에 공업도시였었다. 태백, 보령, 문경, 삼척이 있었다. 그죠? 광업도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89년. 88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88올림픽 할 때, 그지? 맞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 있네요. 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뭐예요? 영세한 탄광을 뭐예요? 폐강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업도시가 쇠퇴하였다라고 들었어요. 급격히 성장한 도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 도시가 급격히 성장한 도시는 어떤가 볼게요. 대도시 볼게요. 60년대에 우리나라 산업화되고요. 도시기화가 됐어요.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했었겠죠. 서울과 부산으로 몰려들었어요. 대도시에 위성도시가 있죠. 대도시의 뭐를 인구와 기능을 분담했어요. 어디에서? 위성도시에서. 주거시설 부족,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죠? 거기가 어디가 있다고? 고양, 안산, 김해, 양산이 있다. 고양, 안산, 김해, 양산. 한번 볼까? 고양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산을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산이라고 그랬어요. 고향 위에 파주가 있어요. 여기 일산이라고는 안써 있어. 그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서울이 어디까지야? 서울이 정확하게는 이걸로 보면, 이 색칠한데, 이게 지금 서울이니? 이 한강 밑에 이만큼이 서울이네. 맞아? 맞잖아요, 그죠? 그만큼이 서울이잖아요. 다 위성도시잖아요. 그 주변이. 뭐가 있어? 고양하고 안산. 안산이 여기야. 그렇지? 안산하고 고양 나왔었어요. 부산 주변에 김해랑 양산. 원장님, 부산 주변에 김해가 있고 양산이 있어요. 그죠? 네모짜리예요. 부산. 그지? 네모예요. 김해, 양산. 부산이 얼만큼이야?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 부산이죠? 이 도시 이걸로 볼까? 이거는 잘안 나오네. 이걸로 돼 있지? 이만큼이에요. 김해, 양산. 위성도시다. 알았죠? 김해랑 양산. 공업도시 볼게요. 정부의 산업화 정책, 뭐 산업화 정책에 의해서 발달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뭘 봤어요? 위성도시, 대도시는 서울, 부산, 위성도시, 그다음에 공업도시 이제 보는 거예요. 남동임해 공업지역이다. 이건 초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거야. 바닷가에 있으면 원료 수입이 제품은 수출을 하죠. 이거에 유리해요. 그래서 제철이나 석유화학공업, 조선업 등이 어디에 있다고?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있다. 남동 임해 공업지역.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했다고?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어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이건 아까 배운 건데. 중3 사회에 보면요. 마지막에. 자,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어요.
70년대 보면은 60년대에 나왔던 거야. 경제개발 5년, 5개년 계획인데 박정희 정부 시기 때한 건데 5년 단위로 한 거야. 1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2년부터 5년간 하는 거겠지. 그럼 67년도까지 나오겠지, 그지? 맞아? 67년부터 또 5년 더 하면 72년 되겠지, 그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5년 단위로 한 거예요. 맨 처음에 1차에서는 뭐예요? 경공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3, 4차 때는 뭐예요? 중화학공업이 될 거예요. 중화학공업. 알겠죠? 맨 처음에는 경공업,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이에요. 맞아? 봤어요? 중화학공업이 몇 년도라고? 70년대예요. 72년부터니까. 70년대는 뭐예요? 중화학공업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밀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여기 나온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죠? 3차, 4차에 걸쳐서 뭐예요?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추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래, 너이 바닷가 포항 울산에다가 중화학공업 해. 포항제철 만들고, 제철소 만들고, 조선소 만들어, 뭐,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포항, 울산, 광양은 다 뭐다?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다. 알겠지요? 포항은 말 그대로 여기 있죠. 그죠? 포항, 그 다음에 울산, 그지? 포항, 울산, 그 다음에 뭐 나왔지? 광양. 광양,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포항부터 부산을 감싸고, 그지? 바닷가에 있는, 이렇게 광양까지 이렇게 잡으면, 포항부터 부산 광양을 잡으면 그게 다 뭐다고?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항부터 어디? 광양까지. 맞아? 여기 부산도 당연히 들었죠. 수도권 공업 지역은요. 서울 일대의 공장들을 수도권 외곽 일대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예전에는 구로공단이 우리나라에 참 컸어요. 서울에 구로역 있잖아요. 그죠? 그죠? 몰라?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애기들이라서. 힘들다. 자, 우리 학원이에요. 우리 학원이에요. 여기 탁 봐도 파라잖아요. 남동공단이죠. 남동 국가산업단지예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반월공단이라고 그래요. 여기 시흥이에요. 그죠? 더 크죠? 남동보다, 그지? 시흥이라고 해요. 시흥. 안산도 아무튼 이렇게 하늘에서 봐도 파래요. 여긴 검단 쪽이죠? 역시 인천은 참 공장이 많아요. 그죠? 공업도시 맞죠? 앞만 봐도 공업도시 많아요. 맞아요. 자, 여기가 인천이고, 자, 요것이 서울이야. 이게 한강 이렇게 있는 거. 한강 이렇게 W로, 이 W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딱 서울이야. 알았지? 이만큼이. 맞아요? 그러면, 이 서울의 이 외곽에 이쪽에 서쪽에 2호선하고 1호선이 만나는 곳 그죠? 여기가 지금 뭐예요? 국회의사당이 있으면 여기가 여의도 가야 되겠죠? 그죠? 2호선이 물레, 영등포구청, 당산, 합정, 홍대 뭐 이렇게 나가죠. 1호선은 어디? 여기에 신도림이죠. 이거 1호선이고 여기 2호선이죠. 여기 구로역이 바로 있어요. 신도림역 바로 앞쪽에 구로역. 그죠? 구로역. 요거
요거 타고 가면 어디예요? 인천이잖아요. 끝에가 중동 성내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로역 있는 데가 예전에 구로공단이었어요. 여기 파란, 아직도 여기 강가에 이거 파란 것들 보이지, 그지? 맞지? 맞아? 여기 땅이 얼만데 여기서 공장을 지겠냐? 집 같은 거 지면 참 좋겠지, 빌딩이나. 맞지? 땅이 비싼데 너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싶냐, 이런 거? 이게 허가가만 난다면 이만큼 뽀사가지고 아파트 짓거나 그러면 대박이겠지? 돈도 비싼데 여기서 뭐하러 이거를 해? 이 공장을 이거 팔아가지고 저기다가 지면은 엄청 좋게 해, 그지? 맞죠? 살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왜 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장들을 다 이런 데로, 야, 너네 여기다 자리 봐놨으니까 여기 가서 공장 줘, 이런 거요. 너네 여기 계속 있으면 여기서 환경물질 내보내고 그러면 너네 나중에 다 이거 세금 때린다, 뭐 이렇게 겁도 주고, 그지? 너네 지금 신고하고 지금 가면은 지원금 줄게, 공장 이전하는 거,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서, 그죠? 수도권 공업 지역을 육성합니다. 안산, 조금 아까 봤지, 안산? 안산 시흥 다 거기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안산은 여기고 시흥은 여기요. 안산 시청은 여기고 시흥 시청은 여기 있어. 여기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게 다 이놈 똑같은 거요. 응? 그냥 다 합해서 시화공단, 반월공단 뭐 이래. 여기 알겠니? 공식 명칭은 뭐요? 반월 특수지역 시화지구라고 되어 있고 여긴 반월지구라고 그러잖아. 그냥 무식하게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지? 너 우리 남동공단이라고 그러지? 남동 인더스 파크라고 그러니? 그지? 버릇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대충 여기는 시흥, 여기는 안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시화공단, 반월공단은 뭐예요? 붙어 있다. 응? 붙어 있다. 얘네들은 붙어 있다. 알았지? 시흥에는 얘는 시화공단. 시화, 얘는 뭐라고? 반월, 알았지? 반월. 화성, 아, 우리 살인사건 많이 나는 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화성은 어디 있어? 여기 봐봐. 여기지? 야, 인천, 시흥, 안산, 그 밑에 뭐? 화성, 이따만큼. 땅 대빵 넓음, 알았지? 인천보다 더큰것 같아. 화성시예요. 이게 화성군이었는데 시로 승격했나 봐요. 알았지? 고양시야. 여기 일산시가 아니야. 알았지? 자, 시흥 밑에 뭐가 있다고? 화성시가 있어. 우리 여기 화성시 언제 지나가? 아빠랑 엄마 찾아서 뭐 대부도 갈 때. 대부도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제부도 안 가봤어? 제부도 안 가봤어? 정말?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바다가 갈라진다면서? 섬까지 걸어가요, 이렇게. 차 타고 쭉 들어가요. 바다 갈라짐길. 걸어가요, 여기. 재밌겠지요? 여기 풍력발전기도 있네.
되게 탑처럼 됐지. 그림자 보이지, 그지? 여기 바람개비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제부도 갈라진 길. 그다음에 누에섬도 있고요. 대부도. 제부도고, 대부도는 더 커요. 다 섬이에요. 차 타고 쭉 들어가면 돼요. 안산, 아니, 뭐라고? 화성 봤죠? 화성. 이 대부도, 제부도 있는데 앞에가 뭐예요? 화성이다, 화성. 화성시다. 이 파란 지붕 많은데 볼까요? 화성이? 파르스름하죠? 파르스름해? 파르스름한 데가 어디야? 여긴가? 화성 장안일 산업단지. 화성 마도 일반 산업단지. 여기네. 그지? 맞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평택 시흥 고속국도 옆에 이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산업단지, 화성 마도 일반 산업단지, 화성 장안 일첨단 산업단지. 여기 이런 게 있는 거야. 여기도 화성 향남제약 일반 산업단지. 뭐 이런데 산업단지예요. 규모는 작지만 아무튼 산업단지가 있다. 알겠죠? 서해안공업지역 볼게요. 석유화학공장하고 뭐가 제철소가 입지에 있다. 공업도시로 급성장했다. 서산하고 당진이 있다. 서산 당진 나와라. 서산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 보면 요렇게 인천 있고 여기 볼록 태안반도잖아요. 그래서 태안반도에 서산하고 당진이 있다. 뭐 석유화학공장하고 제철소 서산 당진. 이 바닷가에 있나 보지? 서산 당진 거의 붙어 있단 말이야. 이 아산. 아산만, 아산 호수예요, 아산.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진, 송산, 일반 산업단지,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제철하고, 뭐? 석유화학공장? 동국제강이라고 돼 있지. 제철 소겠지, 그지? 동국제강도 있고 또 다른 거뭐 있어? 이런 탱크가 있는 게 이런 거는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에서는 제철소지. 현대제철, 그지? 현대제철 이런 거는 잘안 나와. 저건 석유화학일 거야, 분명히. 그지? 가스 탱크예요, 그죠? 맞죠? 아, 제철도 있고, 뭐도 있어요? 석유화학 공장 봤어요? 그죠? 석유화학 공장, 동국철강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고, 또 다른 제철도 있겠지. 현대제철 어마어마하게 크네. 여기 다 현대제철이네. 그죠? 요거 석유화학공 이것도 현대제철 건거것 같아. 그지? 이게 아까 동국철강이었지.
무슨 기보스틸 아무튼 철강으로 휴스틸 뭐 그죠? 엄청나네요. 맞죠? 제철이 맞네요. 맞아요? 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뭐본 거라고? 우리 서산하고 당진 얘기한 거야. 여기 아산 많이, 여기 많이 아산 호수. 알았지? 원장님, 이거 옛날에 여기 자전거로 여기 쭉 갔었는데 재밌었는데요. 아산시에요. 아산, 여기 아산만. 그지? 그 옆에 보, 당진, 서산. 당진 서산은 뭐라고? 이거 얘네, 여기가 좀 애매해. 도도 틀려. 도도 틀려요, 여기랑 여기는. 여긴 경기도고, 이쪽은 충청도예요. 충청남도랑 북도 또 틀리고, 이런 건 같이 쓰지만, 평택항, 여기는 평택, 여기 삼성전자 있는 데란 말이야. 여기 다 있어. 다 그놈이야. 뭐 경계 따지면 참 헷갈리지만, 그지? 여기 공장이 많다. 제철도 있고, 그지? 잊지 마세요. 서산 당진 봤어요. 우리 제철소 봤어요. 현대제철 있는 거 봤어요. 그죠? 석유화학 공장 이름은 못 봤는데, 더 찾아볼까? 아까 당진 쪽에 현대제철 있고, 이쪽에 서산 쪽에도 한번 봐볼까? 여기도 현대스틸, LG화학, 응? 야, 여기 봐봐. LG화학. LG화학 찾았고요. 선도화학. 선도화학. 저 화학공장이 있네요. LG화학 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화학 공장이 있네요. 그죠? LG화학. 그지? 맞아요?